안녕하세요, 대발입니다. 면허가 있어도 주행, 주차 전혀 안 되시는 분들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대발이가 알려드리는 이 영상만 보시면 누구든지 끼어들기 전혀 문제 없어요. 빠른 속력으로 주행하다가 어떤 식으로 언제 어떻게 끼어들어야 될지 이 타이밍에 대해서 대발이가 신박하게 초초초초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끼어들기를 해소시켜 주었다면 그냥 보지 말고 아시죠? 댓글 부탁드려요. 차선 변경을 하려고만 하면 어려움이 많으셨던 분들 딱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미로 속에 보이는 차량의 위치와 속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이드 미러를 좌우 그리고 위아래로 각각 2등분 하겠습니다. 대발이가 손수 제작한 이러한 꿀템을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미러는 절대로 한 번만 보지 말고 짧게 두 번 이상 봄으로써 차량의 속도를 파악할 수 있다. 1번 구역에 보인다는 것은 나와 같은 차로에서 주행한다는 것을 의미, 2번 구역에서 차량이 보일 경우 내 차량과 대략 10m 이상의 안전거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 3번 구역은 내 차량과 아주 근접해 있으므로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 그럼 도대체 내가 언제 어떻게 끼어들 수 있냐? 1번에 있던 차량이 2번에 보인다는 것은 저속으로 달리는 내 차량 앞을 애써 추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보다 주의해서 경계하는 것이 좋고요. 3번에 있던 차량 앞에 끼어들기 위해서는 3번에 위치한 차량이 2번에 위치해 보일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거나 아무리 내가 3번에 보이는 차량보다 가속을 한다고 해서 추월할 수 없을 것 같다면 속 시원하게 보내고 그 차량의 뒤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차량의 안전과 정신건강에 좋다. 대발이가 제작한 이러한 꿀템을 사용하여 거울 보는 방법이 신박할 정도로 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이제는 대발이가 알려드렸던 몇 가지 포인트, 핵심 포인트만 기억하신다면 얼마든지 타이밍을 찾고 안전하게 끼어들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었다면 그냥 보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차선 변경 스티커 그냥 사지 말고 사서 써봤으면 리뷰 달아주시면 감사하겠다. 좋아요!